이렇게 돌려봤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멈췄고 빠른 노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는 뛰고 타자는 휘둘렀습니다. 이닝 종료. 뒤에 두고 피칭에 들어가고 있는 이용찬. 총으로 목적 났습니다. 셋 포지션 들어가서 시작하면 강경화 선수도 오른쪽 다리를 먼저 들어요. 파울. 지금은 1사이드.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토제 배치 끌려 나왔습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포크볼 던질 때도 보면 검지 손가락을 실밥을 걸고 중지는 지금 걸지 않고 던지고 있거든요. 예. 이용찬 선수 본인도 조금 없죠. 스트라이크 한 타격을 보여줬던 호인 선수인데 바깥쪽 어제 맹활약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멈춰!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지금은 호잉 선수가 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짝 붙었어요. 예. 떨어뜨렸고 스윙을 체크. 번트 스윙 유리한 볼 카운트에 먼저 올라섭니다. 스윙 삼진. 코치가 더그아웃 돌아오는 정훈 선수에게 또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포크볼. 그러니까 포크볼을 초고는 바깥쪽. 오늘 김민하 선수는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김민하 선수도 득점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볼 카운트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지켜보았습니다. 기대 120%를 김민하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변화구에 네. 내려놓을 수 있는 네. 신성의 선수일 거예요. 이게 더블 플레이였다면 아주 시선할 수 있었던 타구였을 네. 텐데. 투아웃 주자는 1루에서 9번 타자 주효상입니다. 역전타까지 만들어내면은 가장 좋겠지만 주효상도 지금 득점권 찼습니다. 예. 바깥쪽 2루에 나가 있는 넥센이 열어줍니다. 스윙 투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 이용찬 선수의 투수의 떨어지는 변화구에 완전히 헛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니까요. 네. 다시 한번 해놓습 한 점 앞서 있는 두산 베어스 투앤투